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18g, 고등어는 26g이에요. 거기다 11월이 고등어철. 밥 먹을 수가 없어서 고등어 바지 입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. 지금 물이 아주 좋아요. 근데 상했나? 근데 안 상했어도 이 냄새 날 것 같은데?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파스타. 고등어 반 마리만 있으면 돼요. 미림이랑 간장이랑 허브솔트. 아, 간장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. 조졌네 이거. 아무튼 이래저래 잘 구워주고. 파스타면 1인분은 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? 이대로 두면 면이 탑니다. 수셔느 간도해. 아, 이제 한국인의 시간이 왔습니다. 고깃집 알바하면서 단련한 마늘 손질. 한국인 특, 마늘이 너무 적나? 대파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싶을 정도로 썰어주고. 다 넣고 볶는데 페페론치노 꼭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제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토마토도 넣으면 진짜 고급스러워집니다. 액젓 한 스푼 넣고 소금 뿌리고 볶다가 고등어 넣어줄 거예요. 잘 찢어서. 그리고 면 넣고 볶으면 끝이에요. 고등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포만감이 엄청나요. 제발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. 탄단지 완벽한 식사를 한 아가리 다이어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. 11월까지가 제철이니까 꼭 해드셔보세요.